얘랑 하령입니다. 태선이가 우리 집에 놓고 가니 저스트 댄스 선물이라 생각하고 있을게. 뽕 뽑고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춤출 준비를 하는 거야? 나 오늘 진선이랑 같이 산이 마법 바지 입었거든요. 나는 스케진저. 스케진저?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저희 저스트 댄스 하려고 자리를 잡아놨는데 지금 뚱띵이들이 다 지금 절에 돼버렸어요. 병철이는 이렇게 할수 있어. 병철아! 100달러 빌! 병철이는 깡을 추면 저렇게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프는 나중에 다른 것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아, 밑에 있는 거. DR이구나. 아, 여기 있다. 이건가요? 아, 딜은 것이다. 딘텐갑다. 이거는 가운데, 아, 나 잠깐만! 여러분들, 저 이거 안 좋은 추억 있어요, 이 노래. 왜?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창원 알바를 할 때, 16년이겠다. 16년쯤에, 이게 추석이었어. 추석 때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난 점프 보고 싶으니까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아, 안 되겠다. 어차피 나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나차 끌고 집 갈게 이랬는데, 엄마랑 이모들이 전부 다, 가인아, 니 사고 난다. 나중에 낮에 가라는데, 아이, 뭐 사고가 난다고 그래. 나 무사고 1년이야. 이러고, 갔어. 그리고 난 차선을 잘 지키고 가고 있었어. 우리 동네까지 다 들어왔어. 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난 노래를 부르거든. 이거 그거 불어 노래잖아요. 막 이렇게 알로 살루소니에 일레크 아냐페 일레팔레. 내가 이러면서 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근데 이거 마야히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내가 딱 그거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서 이게 갑자기 내가 한 3,40으로 밟고 있었는데 이게 택시가 갑자기 빨간불에 나를 치버린 거야. 근데 난 마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마이야 그래 내 너무 쪽팔리잖아. 근데 이걸 보험사한테 어쨌든 영상을 보내야 되잖아. 알로 살예 신나큼 산다베 디세마테 일진아 나 완전 나 진짜 이 느끼한 그걸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험사한테 보냈다니까. 좋아 일단 저 드라고 싶다 간다.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서 예전에 대사 다 외웠어요. 알로 살예 이거 되게 느끼하게 가야 돼. 컨셉 되게 느끼한 컨셉이야. 알로